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로 우리 지역에서도 희생자들이 속출하면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서울로 친구를 만나러 간 막내딸은 결국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 당일 친구를 보러 가겠다며 서울로 간 막내딸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며 왜 붙잡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스스로 운영할 정도로 꿈도 많고 끼도 많았던 막내딸의 사고 소식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고,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막 많았는데 제대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밤새 연락이 끊긴 딸을 찾기 위해 병원 곳곳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사고 소식 이후 딸을 찾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병원과 사고 현장 등을 돌아다녔지만 12시간 넘도록 딸의 생사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체육관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에, 순천향병원에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거기 또 찾아갔더니 확인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경찰서를 찾아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보니 서울에 있어야 할 딸은 병원에 자리가 없어 이미 경기도 송탄까지 옮겨간 뒤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희생자들이 대부분 20대로 못다 핀 나이에 벌어진 너무나 안타까운 참사에 조문객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동생도 서울 살고 있어서 저도 아침에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찾아오게 됐어요. 합동 분향소는 다음 달 5일까지, 대전시청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세종은 본관 서편에서 오후 8시까지, 충남도는 도청 1층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건양대병원과 을지대병원 등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시도청과 공공기관엔 애도의 뜻이 담긴 조기가 개양됐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대전과 충남에서도 모두 8명이 희생됐고 특히 대학생 희생자 2명이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책 수립에 나서는 한편 예정된 행사들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양정진 기자 보도입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우리 지역 희생자는 모두 8명입니다. 대전에서 20대 여성 3명과 3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충남에선 당진과 홍성, 천안, 아산에서 20대 여성 2명과 20대 남성 2명 등 4명이 희생됐고 고등학생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들이 20, 30대인데다 대전에선 지역 대학생 2명이 포함된 걸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시민 대상으로 든 안전보험의 경우 화재와 붕괴 사고 등이 지원 대상이고 이번처럼 압사 사고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정부는 희생자들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의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지역에서도 지역 희생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장례 절차를 비롯한 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장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족분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에서 예정된 대부분의 행사는 미루거나 취소될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앞으로 열릴 축제에 대해 안전계획 수립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주최 측이 없거나 축제가 아니어도 많은 인파가 몰릴 만한 곳을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인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단이라든지 협소한 공간에 대해서는 그 안전관리 요원을 전담 배치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대전의 대학들도 예정된 축제와 행사를 미뤘고 교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애도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참사로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목격자와 일반 시민들도 트라우마를 겪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전화 1577-0199와 대전 세종 충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정신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를 위해 대전과 세종, 충남의 지자체들과 지방의회에서 예정돼 있던 행사들과 해외연수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TJB와 대전시가 오는 6일 예정했던 산사랑 대전사랑 등산대회는 애도 분위기와 대형 행사임을 감안해 취소됐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애도 성명과 함께 5일부터 예정했던 튀르키예 방문과 제주도 연수 등 국내외 연수를 취소했으며 천안시도 5일 예정했던 성성 호수 페스티벌을 취소했습니다. 아산시의회도 독일 등 해외 출장을 취소한 데 이어 아산시도 4일 열기로 했던 신정호 아트밸리 재즈페스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군은 5일 한우 바비큐 페스티벌을 취소했고 보령시도 성주산 단풍축제 등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역시 5일 열 예정이었던 달빛 한마당을 연기하기로 했으며 각 지자체들은 불가피하게 열리는 행사의 경우에도 무대 행사는 자제하고 최대한 경건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지역교육청도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교육청은 이태원 사고 발생에 따른 상황관리 전담반을 긴급 가동해 추가 피해가 없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충남 지역 고등학생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 외에 학생과 교직원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조기를 개항해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국가 애도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축제 등 시급하지 않은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체험 학습 등 불가피한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의 무역 적자 행진 속에도 그나마 수출 증가로 버텨왔는데 대전 충남 지역의 수출이 코로나 첫해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주력인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세가 크기 때문인데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더 어둡다는 게 걱정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가까스로 버텨오던 수출 시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을 중심으로 충남 수출을 견인해온 충남 서북부 지역의 9월 수출이 79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했습니다. 충남 서북부 수출이 감소한 건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8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충남 전체 수출은 7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고 대전도 2개월째 감소세입니다.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행진 속에도 수출은 아직 전국적으로 한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전국 2위 규모의 충남 수출이 감소한 건 심상치 않은 대목입니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IT 분야 국산화 등으로 주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업종 전반적인 수출 부진이 이어진 게 주 원인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의 영향으로 화장품 등의 소비재 수출 감소가 더해졌습니다. 주로 대중 수출 감소에 기인한데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가 많이 수출이 감소했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국산화율이 많이 제고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11월 수출 전망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82로 2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3으로 뚝 떨어졌고 100을 웃돌던 자동차도 80대에 그쳤습니다. 현재 반도체가 안 좋아지는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계속 괜찮았던 자동차가 또 안 좋아지려고 그러고 있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제법 커서 그 두 개 산업이 안 좋아지면 걱정이긴 하네요. 10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이미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국가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시장까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대전 자치구 의회들이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가량 의정비를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구별 의정비 인상액은 동구 월 80만 원, 중구 월 74만 원, 유성구 월 60만 원, 대덕구 월 80만 원 등으로 월 70만 원 인상안을 검토했던 서구의회도 오늘 의정비 심사위원회를 열고 56만 원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자치구 의회들의 잇단 의정비 인상에 대해 고물가에 신음하는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의정비 인상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천안시 두정동의 한 식당에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종업원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와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며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천안시 목천읍 교촌리 용현 저수지 앞에서 50대 남성이 타던 패러글라이딩 장비 일부가 전신주에 걸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56살 A씨는 공중에 매달려 있다 119 구조대원들과 한국전력 직원들이 한국전력 경량 사다리차를 이용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 사고는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착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젯밤 10시 38분쯤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혼자 살던 85살 여성이 화장실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주택 66제곱미터와 가재 도구를 전부 태워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